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에서 세계 화장품 뷰티 산업의 최신 경향을 읽을 수 있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유명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펼치는 현장 공연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올해 컨퍼런스에서 주목받은 주제는 개별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맞춤형 화장품입니다. 특히 넓은 국토, 많은 기후권만큼이나 수요가 다양해진 중국 시장에 포커스가 집중됐습니다. 내 제품의 특성이 과연 어느 지역 소비자한테 더 맞을 것이냐, 수요가 있는 지역을 찾아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점토를 이용한 해외 첨단 화장품 제조 기술과 신제품 출시를 위한 최신 기법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천연 유기농 화장품, 중국 위생 허가 등 세계 화장품 산업의 트렌드를 꿰뚫는 컨퍼런스가 매일 열립니다.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인 아름다워지고 싶은 그런 그 인류의 소망을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또한 걸음 나가기를 바랍니다. 유명 개그우먼 이국주 씨가 오송 화장품 엑스포를 찾아 현장 강연을 펼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 씨는 구독자 36만 명을 보유한 뷰티 셀럽입니다. 재치 있는 입담으로 관객과 유쾌하게 소통합니다. 입 안쪽에 발라가지고 엄마, 아빠, 이거 좀 해서 건지게 하면 색깔 되게 예뻐요. 이 밖에 민가든, 소윤, 에이블리 등 유명 인기 유튜버들이 화장품과 뷰티를 주제로 매일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